그렇지. 자송 지금 시간이 한 3, 4분 남았습니다. 나
주의 군사대 중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의 해로 싸우기 주의 용사 백마에게 주의 힘 맡기소서 영광 위에 삼아야 합니다. 방충마의 행진이 혼내고 더하더다. 모든 참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정적권으로 중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은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 된 나에게 예, 지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기독신앙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세훈 총리의 코로나19 빌미로 기본적인 개인신앙과 기독교의 교회 탄압에 대해서 사태 촉구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월에 서울시당 위원장으로부터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음이 들고 싸울지라 죄여 보수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성이 각한 덕평과 심판 날과 별로 내가 성분 눈앞에 부탁하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부탁하오리라. 할렐루야 나도 들고 싸우지 나를 도와주시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에 손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을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들 이 무엇을 적겨받으려는 예수
거듭나리라. 우리 찬송 들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을 분명 같은 분이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 받으나 예수님의 영혼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가 아니 뱉지 못함을 저가 모든 교회 지키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배가 오르세 영원토록 권세 찬송을 다음 수시로 우리 대한당 정수지 대위원께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보세요, 현주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가볍게 와서 포도 모아보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나오느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존중하라. 귀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기쁨을 얻으리라. 너희는 기쁨을 기쁨을 내게 나오겠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지도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동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그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영예가 되며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준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합심기도 제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 국무총리 정세균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대한민국 교회를 타락을 흔적들이 도출했습니다. 오늘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정부, 특히 정세균 이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비는 역사가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할 때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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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의아의 마귀의 역사 하나님의 몸된 죄를 대적한 행정부 국무이사 이들을 적절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종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대한민국의 공의와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문민 교회가 성도들의 목숨을 바쳐서 구국하고 세계를 위해서 복음하고 세계의 정부를 하고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일하고 있을 때 정승윤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문민 교회를 대적하여서 행정명령을 법으로 내렸습니다. 이것을 하늘 문을 여셔서 회개케 하여 주십시오. 즉시 이를 철회케 하여 주십시오. 만약 이자가 이를 철회치 아니할 경우에 하나님 혀를 빼어내셔서 이들을 전멸하여 주시옵소서. 중원중원을 하고 달려온 종들의 길이 있사오니 오늘 저희의 기도와 간구와 이 기도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중국이 했습니다. 중국 우한의 폐렴을 보고도 중국인들을 무수하게 입국하여서 대한민국의 6개월 동안 마스크를 쓰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경제가 무너지는 역사를 이룬 국무총리 정세균 회의하라. 너희가 중국의 우한 폐렴 중국의 사람들을 무지한 입국시켜놓고 이제는 그것을 교회로 뒤집어 쓰는 친구유기를 행하였을 뿐 아니라 300만원 벌금이 너희 가족들에게나 내리치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누가 자극을 행하는 너희에게 국상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진정 회개하기를 원하느라. 주여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오늘 이 기자회견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대한민국 대통령 문정권이야 각부 장관 메뚜기 때 같은 국회의원들 다 회개하고 유관순 이수진 장군을 본받아서 대한민국 공의를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목숨을 내어놓고 의의를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정권 북풍산당과 손을 잡고 마귀 역사 김정일 살인마 김정일과 한 줄을 메어서 대한민국 교회를 북한 중국 공산당처럼
것처럼 탄압을 하려 하느냐?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강구하오니 주여 이 행정부 정세균이야 대통령 각 부장관 국회의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홍의해온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국무총리 정세균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재인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충북봉을 위해서 온천하 열방 오대한국 대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복음 통일하시고 세계 복음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충북 도당 대표 마무리 대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 정부 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비밀로 집권남용하고 기독교 탄압한 정세균 총리 탄압 사태 기자 회견을 하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총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님의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갖고도 아버지님의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총리가 아버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종리 안에서 의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 주님의 군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나라 우리 민족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저희들 목숨을 다 바쳐 정말 이 생명을 다 바쳐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며 싸워서 아버지의 승리의 깃발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며 그 안에서 모든 해를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주님의 이 나라 이민족의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아버지를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인도자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 주님의 아버지며 이끌어서 아버지라며 자녀로서의 삶을 아버지라며 정말로 아버지라며 다시 계셨다며 강하게 담담으로 하게 주셔서 저희도 끝 끝까지 싸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나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 1부 기도회를 마치고 제 2부 본 행사에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방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목숨을 다하여 충성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 4절을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처럼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게 사과이 마모와 충성을 다하여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우병아 삼천리 화려한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기상과 이마 이때 잘 끝났어요. 아, 예. 다음은 김소라 사무총장님께서 기자 선언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도 코로나19가 이처럼 지속적인 확산세 가운데서도 이렇게 국가의 번영과
주와 천국의 공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대한당 사무총장이 당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정규 예배 이외에 교회 행사와 모임을 금지 조치한 사실에 관하여 저희가 이를 척결하고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13,000여 명의 전체의 절반가량, 즉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어찌 그리 허무맹랑한 통계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에 내보낼 수가 있으며 또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교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협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식사는 안 되고 각 정부기관의 구내식당에서의 식사는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커피 마시는 것은 안 되지만 교인들과 함께 나가서 카페에 가서 마시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음식점, 예식장, 극장, 운동시설, 유흥시설, 룸살롱, PC방, 콜센터, 학원, 대중교통 모두 금지하셨습니까? 도보의 동창회, 세미나, 스터디, 방문 판매, 공연, 회의 모든 일반 소모임 금지시키셨단 말입니다. 교계와 소통하지도 않은 채 사전에 한마디 없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법적 근거나 정확한 팩트 하나 없는 판결 없는 판단으로 벌금 300만 원으로 성도들을 겁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도 합니다. 명백한 기독교 탄압이며 종교 탄압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교회 집사라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헌법에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셨는지, 그리하여 정세균 총리의 이번 발언이 헌법에 위배되는 몇 가지 항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 총리는 헌법 제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한 것을 교묘히 이용하여서 다음과 같은 상위의 헌법을 어겼습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1항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번엔 형법입니다. 제158조 장례식 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50% 얘기입니다.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한국교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업무방해 1항 위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9조 주거 침입
1항 사람이 죽어 관리하는 건조물 즉 교회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교회는 전혀 감염의 온상이 아닙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는 약 13,000여 명에 육박하는데요. 7월 8일 기준 교회 확진 관련자는 총 550명에 불과합니다. 7월 9일 크리스천 투데이 출처는 여기에 밝힙니다. 여기에는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한 감염과 기타 이단 교회 및 이단성 논란 교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모임과 관련 없는 2차, 3차 감염들을 제외하면 실제 교회 예배나 모임으로 인한 감염자는 약 200명에서 25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체 확진자 1만 3,373명 중 약 1.8% 7월 9일 기준입니다. 신천지, 물류센터, 콜센터, 방문판매, 클럽, 운동시설, 병원보다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그저 언론사의 집중, 반복 보도로 인해 많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는 교회의 소모임의 전체 확진자 중에 절반가량 50%라고 했습니다. 개신교도 967만 6천 명의 50%만 주일 예배 출석한다고 가정해도 주일 예배 출석 신도 중 코로나 감염은 겨우 0.0051%이며 8만 4천여 개 한국교회 중 확진자 발생은 겨우 22개 교회 0.02%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감염의 온상으로 몰아가는 것이 공정합니까? 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의료 지원, 성금 마련, 마스크 보내기, 사회봉사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압도적으로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종교 탄압이었으며 허위 사실을 전 국민에게 방송 등을 통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성가대는 되지만 성가 연습은 안 된다. 교회 식사는 되고 식당 가서 외부에 나가서 먹는 것은 된다. 이는 한국교회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말하는 것은 안 된다. 큰 소리의 기준은 도대체 몇 데시벨입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는 있을까요? 찬송을 가급적 부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총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정녕 맞다고 보십니까? 정세균이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니까 정세균은 당장 회개하라! 이제 심지어 성남과 구리, 청송에서는 기독교가 집회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준다고 합니다. 아니 정세균 총리의 말 한마디가 이처럼 전국적으로 기독교 탄압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종교를 탄압하고 말살하는 것이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공산주의적인 발상과 발언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식 5호제 담당제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의혹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북한 공산 집단이 주민 5세대마자 한 명의 열성 단원을 배치하여 서로 일상적인 가정생활 전반에 걸쳐 간섭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최근 성당과 사찰에서 일어난 대량 감염 사태에는 관대합니다. 즉 형평성과 투명성마저 잃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인 외국인 유입은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막지도 않고 컨트롤도 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만 문제가 있다니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소모임 금지 조치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기독교만 콕 집어서 금지를 시킨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논리라면 국민들의 모든 사회생활을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세균은 본인의 발언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당신은 교회 가짜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탄압하고 죽이는 북한 공산당처럼 되었는가?
한국 전 기독교를 모독한 정세균은 회개하고 즉각 퇴진하라! 퇴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본 회개문은 사법부에 도행을 해서 법적 조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발언의 디카 도사인 사진홍보 그 위원장님으로서 자유발언에 임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레비를 보면 날마다 잘생긴 얼굴이 나옵니다.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십니까?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를 안정시켜서 너무너무 국민들이 행복합니다. 늘 웃음을 줍니다. 대한민국의 웃음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웃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 같아요. 골목대장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들 생각만 합니까? 골목대장도 자기들 자기 편만 의하면 골목대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사회, 교육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생글거립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정신이 나갔습니까? 오죽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사퇴하라고 이렇게 모였겠습니까? 오마이갓! 오마이갓! 사람이 가장 절박할 때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나오는 소리가 오마이갓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족도 친구도 나라도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모여서 우리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째서 이런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어찌 모른단 말입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그 이름을 가지고 거기서 장난하는 겁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라는 거를 그 말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더불어 잘 삽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같이 잘 살면 안 됩니까? 더불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마구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울부짖어도 피해자가 울부짖어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런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당신이 능력이 없으면 당장 내려오십시오. 그거 정세균 국무총리처럼 할 것이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한테 맡겨도 그보다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좌파들이 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좌파들이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잘하겠다고 정권을 차지했으면 그러한 일을 해야지. 미쳤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처럼 생각도 못하면서, 보통 사람처럼 일하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는 왜 꿰차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당장 내려와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정세균 국무총리 당신 가정만 잘 살고, 좌파들만 잘 살고, 더불어만 잘 살고, 김정은이 말만 잘 듣고, 북한이 허장하는 대로는 따라하고, 그런 국무총리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진짜로 착하게 살고자 하는 이 교회 기독교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것이면 당장 내려오십시오. 정세균 국무총리, 당신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능력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그러면 당장 내려오십시오. 당신은 분별력도 없고 선한 마음도 없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 나라에 많은 인재들이 있으니까 당신은 일단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디카 도사님의 자유 발언에 의해서 진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서는 제가 사회를 보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소중한 인간 가치를 기록하는 대한민국 성도 여러분, 오늘 기자회견은 정총대에 대한 많은 지역사항과 더불어 코로나를 빌미로 직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적극 퇴진 촉구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 내용을 주제로 생각해본다면 신앙의 박해와 교회의 핍박입니다. 신앙이 박해되고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어느 사회에도 어느 국가에도 있을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오반국가 체제 속에서는 너무나도 혹독한 사회입니다. 이미 베트남이 그랬고 라오스라든지 동남아 일대가 전체가 다 그 신앙에 상근원적 기독교 신앙을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날 폐허가 된 그러한 암담한 역사를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빌미로 말미암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과 그리고 또한 교회가 인륜의 등목을 구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 등목의 부식점입니다. 또한 교회가 많은 그 교회를 빌다해서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유행을 안고 강목을 벌이며 서로가 정치를 그런 것이 인체의 행위를 가지 않냐고 인신을 가지 않냐는 인류의 등목을 갖다가 존재의 의로 사망의 의미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본적인
다른 관계 속에서의 독립감을 갖다가 모범적이다라고 진리에서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정체성을 모방해서 나아가서 오늘날 치안에 근거한 헌법을 자행한다면은 지적이 됩니다. 그 지적사항이 이단으로 규정되고 우리가 국가로 말하면은 외국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독교를 그 유행을 모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차별 건드렸고 있더니와 여기 코로나를 빙자해서 그 가장 공로의 의속에서의 사회제도의 중심적인 맥락인 교회를 그 신앙을 박해한다. 교회를 갖다가 핍박한다. 라고 정의되는 올 분별력으로 말미암아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의사가 무료 환자가 있으면 치료하고 치료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상 많은 심리학이 적용되겠지만 자유와 심리적 자유의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에 연연을 하는 이 신앙은 진정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에 많은 학자들의 논리를 반박하며 일축하고 그 질서를 무섭게 하는 또는 가치지향의 일련의 등법을 세계 역사 속에 기록하셨기는 이 창조론이 오늘날 기독교를 왕성해했고 서부 유럽을 통해서 가장 각색의 나라들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말미암아 성경이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생수의 강같이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의사가 치료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또한 병목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큰 능력을 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대담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에 농어의 신비적인 가제를 우리는 안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세계 인류 역사 속에서 존재의 해에 부응할 수 있는 창조론적인 오늘날 질서의 산 교육적 덕목의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자유롭게 죽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축된 군사적인 물리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 교육적인 덕목은 항상 90점을 이룹니다. 정부가 정의를 시행하고 공기를 전진한다는 그러한 정치적 개념 속에서 그 외형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우는 말미암아 그 나라에 의가 세워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학설로 대도될 수 있는 배내가 주어집니다. 학자들이 개념을 말미암아 물론 세례하고 포럼이다 공제하다 하고 있지만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이 창조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원리 제목을 통하여 윤리 등록을 구사하는 공존의 가치를 지향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소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하기는 유념해야 되겠지만 신앙을 받게 할 만큼 교회를 탄압할 만큼 오늘 지체가 담은 기관과 같이 명백한 정보와 명백한 분별력과 판단력에 의해서 강력히 사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는 오늘날 지정 조건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의의가 창조한 짝 세계 역사 속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왜 다른 차를 안고 민족의 수치를 안고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건국정신을 이뤄왔습니다. 이 건국정신은 무분별한 그런 학자들의 논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가 공조의 의무 국가가 세워야 돼야 된다는 기독교 신앙을 발판으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국가론과 민족 자기주의를 말미암아 민족 그 세계 평화공 등 그 지대한 업적을 쌓은 미션의 민족 자기주의 원칙론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유지해왔고 그러므로 죽은 국가라 하나님께서 생로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
조국권 속에서의 주권을 이행할 수 있다는 국권, 그 국권을 세계적으로 법적 국권하고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법적 국권에서의 명으로 탈선할 수는 없습니다. 탈선에 영향을 제공하는 모순적인 지배력에 우리는 물려있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의 현재 지식과 인격과 같은 경륜을 통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자기 자신의 직금과 자신의 살려야 영달을 위해서 더구한 인생의 몰락을 같이 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법적국가입니다. 자주 자유민주주의 대선에서의 자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 건국 정신을 들여가고 프랑스가 제한 자유 평등 박연을 통하여 많은 제도가 구성될 뿐 아니라 그 제도 속에서의 국가가 제한을 금지하고 폐가 공개되는 신나기 위하여 취하는 일이라고 세계가 전쟁이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와 역사, 정치와 교육을 수반하여 그 가정을 원하기 때문에 전쟁이 있어 군부를 수반하게 됩니다. 군부는 무기를 소재해야 되고 그 무기는 그 명령이라는 법령에 따라서 유효한 각자에게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비, 법에 의거한 영주권에 의해서 사용 용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류의 등급을 구사하기 위해서 많은 파용차이 세계 역사에 대두되었기 때문에 포로까지 대두되어서 포로도 인본주의라 인간의 조합성이라 생명과학에 의해 이스만 바석에서 부응하여 그 포화를 잘 다스려 주었는데 결국은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사상은 자기들은 뭐 안감을 못하고 명심이 우리는 물론 항상 유사시에는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깨주신다는 것은 법적 대통령이지. 그러므로 여정이라는 강한 외국적인 의미를 우리는 부양과 지식을 통하여 교육의 수단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주권으로 더 경험이 받아들인 것이 교육입니다. 이러한 많은 개개인의 주권이 교육의 지식적 덕목 속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는 오늘날 시대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여기는 세미나 활동이 아니고 교육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명령을 통하여 오늘의 코로나 빈자에서 자기의 직급을 넘어가여 교회의 집값과 신앙의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신앙에 대한 모독을 그 신앙이 수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력히 그 자리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마귀 역사 아시죠 여러분? 이 역사 기독교를 탄압하고 정세균이는 다섯 가지의 헌법상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회개치 할 때 하나님께서 칼을 빼서 벌을 내리실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고발한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검찰, 경찰을 피해 다니더니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세균이 이단은 가짜 집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대해서 겁박하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자, 이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귀 같은 역사를 멸할 수 있도록 388장 먼저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마귀 들과 싸울지 저의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현수막 찾아오세요. 현수막 우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바가리라. 첫째, 총리 이름 생각이 또 안 나네. 정세균이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어요. 교회 소모임 절반가량이 확진자였다는 발언을 YTN 방송사를 초청해놓고 전국 국민과 교회를 향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요. 그 외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유기였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했어. 코로나 19가 발생했는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서 1월 24일 국회의원 임명된 총리 정세균을 이걸 방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가 6개월 동안은 마스크를 쓰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경제 타락, 경제 침체, 사회, 교육, 문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의 이름까지 모든 사람의 피해를 가했던 직무유기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대한민국의 공의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재산을 털어서 일하는 하나님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자가 감히 300만원 소모임만 벌금을 내린다. 이것이 어찌 하늘에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칼을 빼고 계시네요. 정세균이는 신문 보다 방송 보면 이자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 나는 오늘 마스크를 이 마이크를 옆에서 벗었지만은 마스크를 아예 안 쓰고 국무회의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마이크 따닥따닥 붙여서 일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경찰, 검찰, 행정부, 각 시도 군의 식당에서 따닥따닥 붙여서 밥 먹고 소모임하면서 교회에서 소모임하면 300만원 벌금 내리겠다. 이것이 국무총리의 직을 이용해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는 마스크 안 쓰고 힘없는 백성들은 마스크를 써라. 그리고 소도가 방역하지 않으면 벌금을 때리겠다. 거기다 군의시에는 총리의 지시를 받아서 이미 이번에 중대본에서 발표한 그 역사의 후타로 군의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법을 지키자고 이 행위,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고 고발하는 사람들을 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군시에 있는 교회들과 교인들 교회가 군시장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공지를 내리고 다시 군시장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수정 보도했습니다. 이것들이 국무총리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행정부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사죄하고 자기들 직무유기한 그러한 허위사실 보도한 거 회개할 줄 모르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독사의 혀를 내부릉거리면서 어떻게 살겠냐는 말입니까? 따라서 정세균을 회개하라. 협박하고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겁박을 했습니다. 기타 등등으로 국민들이 말만 꺼내면 코로나에서 교회에서 소모임, 교회 모임을 통해서 확진자가 다수가 나왔다. 신문 보도를 해서 행정부가 이 행위를 저지른 분에 가서 대한민국 교회와 오늘 우리들은 바로 국무총리 정세균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한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명예
민주주의 해산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물러가라. 가라. 여러분, 참으로 이 종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아니라 아시아마 21개국 복음을 전하서 깜빵 가기를 20번 이상을 했습니다. 죽인 자를 살리시고 불순종한 자를 죽이는 하나님 그 법을 정생 생리 총리 집사 이자는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탄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교회들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주고 똑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오늘 이 시간에 쓸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사후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무슨 복을 받을지라도 해를 당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19 전염병 한 사발 정세균 내 앞에 가져와. 내가 그 한 사발 맞아 볼 테니까 내가 죽나 안 죽나 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너 나하고 대결 한번 하자. 완전히 이거는 집사가 아니라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의 하나님 유치원생보다 못하는 푸르르 깨서 교회에 들락날락한 가짜 집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집사인지 아닌지 훨씬 모르지만 지금 언론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명예집사라고 그럽니까? 집사도 명예집사가 있네. 아이고 참. 자 여러분 이제 이 경찰과 정보관들이 도위에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줄여서 제 말씀은 여기서 대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동 고무라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한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소동 고무라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오늘 이 도위에 나와서 나라의 진리와 정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여러분들과 대한민국의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의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대한민국 멸망치 않고 코로나 내일 거두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통일 멸공 복음통일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인들 중에서 새로운 국무총리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주 기도문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의 마읍시오며 그치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몸된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대적한 무리들을 척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대한민국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를 다스리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지자에 견한 종들 머리 위에 당신의 몸된 교회 위에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감사합니다. 예, 청소 준비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기자회견 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나 이제 먹었어.